그래서 이제는 11월 달은 아마 17일만 하고 또 3일은 제가 베트남을 가야 돼가지고 11월은 17일만 만나게 될것 같아요. 그냥 양해해 주세요. 네,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화 선생님, 지난 한주 식탁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블로그를 열어야 되는데, 블로그를 안 열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요. 네. 뭐 오늘 그 집회가 광화문도 있고 서울역도 있고 엄청나던데요? 저희 교회는 서울역 쪽으로 갔어요. 무슨 부패야? 아, 이제는 뭐 차별, 모발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반대. 봐요? 예, 올라오는데, 네네네. 근데 그 내려가는 교회 버스들, 네, 그게 아. 완전히 길을 다 막혔더라고요. 지방에서도 올라오셨네요. 네. 화면 잘 나옵니다. 나와요? 예. 네. 저 10월 넷째 주 나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뭐였더라? 육개장?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구나. 저희 동네에 요 염소 전골 새로 오픈한 집이 있다래서, 지인들이 같이 저녁을 먹자 그래서, 염소 전골 먹은, 식당에서 염소 전골 먹은 거고요. 여기 이제 카페를 새로 오픈했다래서, 차 한잔 마시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증평을 갔었구나. 증평에 가서 친구 팀하고 이 뭐지 명태찜인데 시래기 명태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시래기 명태찜 먹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난주 아마 일요일 날인가 그 친구 남편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운전수로 쫓아왔다가 저녁을 아주 거하게 먹고 왔는데요. 진짜 산해진미 다 먹고 왔는데, 이렇게 식당을 12개인가? 15개 하는 친구네가 운영하는 그 식당인데, 이제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삼겹살에, 이렇게 계란찜이 나오더니, 또 친구 한 사람이 회를 시켜와서 회를 먹고, 회를 줘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삼겹살 구워먹는데 수수묵국밀을 줘서 구워먹으라 하더라고요. 요거 옆에 거는 사진 잘안 나는데 만두도 구워서 삼겹살 판 위에다가 만두도 구워먹고, 그다음에 또갓 잡은 저기 그 저쪽 서해 쪽에서 요즘에 뭐 새우가 철이라고 새우 온 것도 새우 구워서 줘서 먹고, 그다음에 된장 수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마무리로 된장 수밥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먹고, 모임에 운전수를 갔다가 아주 잘 먹고 온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거는 집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아침에 북어 콩나물국 끓인 거고요, 집에서. 북어 콩나물국이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빨리 할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된것 같아요. 북어 콩나물국이. 그리고 이거는 시래기인데, 밭에서 이렇게 시래기 어머님이 딱 저기 수확해 온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오랫동안 삶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아서 시래기 볶음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밭에서 고추도 따온 걸 가지고 오징어 하고 이렇게 같이 볶아서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모임에서 이제 그 저기 고모리 그 경기도에 고모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고모리에 거기 이렇게 식당가들이 되게 많은데 고모리에 가서 저녁을 모임에서 가서 먹고 왔는데 한정식인데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회 멍게인가 멍게 그다음에 오리 샐러드 그다음에 아롱사태 샐러드 잡채 김치 갈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랑 해서 실기 된장 지짐이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생각보다 1인분 가격이 비싼데 그 리필을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그런 식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는. 이거는 어느 날 점심에 샐러드로 간단하게 점심 샐러드 집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저기 샐러드 파는 데 가서 파는 데서 이렇게 된 이게 딸내미는 이거 보면 케이준 이집 닭 이렇게 튀긴 거 있잖아요. 닭 이렇게 빵가루 묻혀서 튀긴 거 케이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케이준 샐러드를 먹고 저는 요즘에 저는 포케라고 이게 고기가 올라가랬다 그리고 이제 밥이 들어가는데 고기 포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게 제일 입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점심을 많이 가끔 먹고 있는데요. 식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밥도 한 덩어리만 조금만 먹어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철원에 생선구이집이 새로 생겨서 꽤 몇 개월 됐는데 처음 이제 가서 이렇게 먹어봤고 생선구이집 근데 반찬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해물 주로 집에 사먹어도 좀 사먹는 게 맞네. 이거는 이것도 모임에서 이제 그 칼국수, 해물 칼국수인데 이제 해물 먼저 이렇게 해서 먹고 나중에 이제 칼국수를 끓여 먹는 그런 거더라고. 그거는 몇 개월 전에 어머님이 이제 오이 소박이를 하셨는데 보통 오이 소박이를 그냥 살짝 절였다가 하는데 이건 어머님이 뜨거운 물로 이거를 이렇게 튀겼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촥 해가지고 소배기를 했는데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도 별로 안 쉬고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꺼내서 이렇게 먹어봤고요. 집에서 그 남편 친구가 닭갈비를 보내줘가지고 닭갈비에다가 이 우동이 같이 왔더라고요. 저기 국수가. 그래가지고 닭갈비 남은 거에다가 우동까지 볶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식당에 가서 먹은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양배추하고 고구마만 넣고 양념장 있는 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았는데 집에서 먹기 좋더라고요. 양념된 닭갈비였는데 그랬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저녁에 수원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친구네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 먹고 밥 늦게 왔고요. 오늘 오전에는 제가 그 모임에서 봉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집수리 봉사 끝나고 점심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집에 와서 총각무 남편이 총각무를 좋아해가지고 총각무 저기 절여가지고 총각무 김치 담궜습니다. 누가 밭에다 품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총각무 너무 커가지고 얼른 저기 총각무 김치까지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소 전골 맛은 어떤 맛이에요? 염소 전골이요? 보신탕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꺼져 있어요. 아, 꺼졌어요? 네. 아, 염소전골. 소고기, 소고기 전골, 근데 염소전골. 네, 소고기인데, 약간 염소 맛이 약간 나는 전골.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먹자고 하면, 소전골 먹으러 가자고. 가격은 어떤가요? 전골이면 1인분에 만,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1인분.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식당을 15개 한다는데 그거는 체인점을 얘기하나요? 자기가 직영하는 게 12개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준게 4개인가 그래서 16개였던 거예요. 4개를 선택. 근데 그, 거기는 뭐 육회 공분이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삼겹살 집인데, 대한민국 삼겹살, 그리고 뭐 백년 삼겹살 이름도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삼겹살에다가 이제 기타 등등 떡이나 뭐 이런 거 메뉴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날은 이제 모임 하는 날인 거니까 뭐 강릉에 사는 친구가 이제 떠오고 뭐 저 예전에 또 특집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 서해안에서 새우, 생새우 살아있는 거 펄펄 떡대더라고요. 그거 주문해서 즉석에서 생새우 막 까서 먹고 못 봉달 했더니 소금에다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금구이 해먹고 이렇게 해서 진짜 사내지비를 다 먹어가지고 너무 푸짐하게 먹고 놀더라고요. 신랑 친구 모임에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운짝으로 갔다가 그래서 먹고 그 밤에 이제 운전해서 집에 남편 데리고 그 밤에 집에 왔죠. 예. 아무튼 신나게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잘 먹고도 하는구나. 아까 생선구이는 어떤 생선들이에요? 고등어?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도 있고 고등어구이 정식, 그 다음에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면수도 있고요. 조기 있고 그 다음에 가재미. 이렇게 네 가지 생선 중에 이제 먹고 싶은 거 이제 골라 먹으면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주 잘하셨네요. 신가 보다. 다음에 철원에 오시면 생선구이 드시러 가세요. 같이 가세요. 네. 유 대표님은 뭐 한번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가야죠 이제. 아, 네, 오세요. 언제든. 아, 근데 지금 10월까지가 그 고속정 꽃밭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죠. 특히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 한참 이제 조금 이제 오바되긴 했는데 저는 9월 초에 갔더니 좀 들켜서 덜 입었는데 요즘에 한참 예쁜 것 같아요. 다 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서리는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는데, 10월 말까지는 꽃밭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는 물 밑길이라 그래서, 저는 한강강, 이제 그 철원에는 한강강이 있거든요. 그 깊은, 한강강 깊은 계곡, 저기, 그 강물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겨울이면 얘가 얼음이 어는데, 요즘에 잘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그 한탄 강 위에다가 부교를 띄워서 강 걸을 수 있게, 강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물 윗길을 만들어 놓거든요. 부교를 이렇게 물 위에다 부교를 띄워서 그 부교 밟고 걸을 수 있게 물 윗길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11월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겨울이면은 누리끼리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주루미들이 지금 왔거든요. 10월 달이면 이제 주루미가 오는데, 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루미가 왔다가 내년 3월이면 가거든요.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이제 내년 3월까지 주루미 투어를 할 수 있거든요. 주루미 투어랑 누리끼리,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역사문화공원을 계속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북한 철원, 평강 고원을 바라볼 수 있게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북한 평강 고원을 볼 수 있거든요. 아, 저번에 이 대표님 가셔서 북한 평강 고원 보고 오셨죠? 네네. 저기 소이산 올라가죠. 예,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평강, 예. 계절 따라 다 분위기가 달라서 계절마다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코스를 오시면 언제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하계절 어느 때 오셔도 볼거리가 있고, 아, 주상절리도 있고 주상절리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1박 2일 코스로 가면 되죠? 네, 당일 코스도 되고 1박 2일로 하셔도 돼요. 당일 코스로도. 네, 다음은 유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 올라갔을 텐데. 집에서 그 압력밥솥에다가 예, 그 앞다리살 그거 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육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와. 예, 집에서 원래 해가지고 앞다리살은 아니 제 수육은 앞다리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얼결에 그냥 했는데 그렇게 됐나 봐요. 예, 별 생각 없이 다 하셨구나. 와. 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야채들 넣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했는데 예 이건 이것대로 저기 먹고 그래갖고 고기는 고기대로 맛있게 먹고 마침 또 저기 그 뭐지 홍어회 예 그거 그 먹고 그거 야채만 그 회만 다 골라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갖고 먹으니까 또 잘 맞는 거예요. 산합이죠. 예. 누군지만 있으면 산합이. 아, 근데 홍어에는 홍어로 따로 골라 먹고 거기에 이제 그 무랑 이거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양념 이거 돼 있는 거. 네네네. 예, 그거랑 이거 썬 거랑 해가지고 그래갖고 해서 먹었더니 맛있고 나중에 그 처음에 이제 그 뭐지 한번 저기 그 살짝 끓여낸 다음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는 이 국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면 집에 있는 거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냥 저기 했는데 거의 라멘 맛 제주에서 먹었던 예. 그래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 예. 그래서 집에서 그 돼지고기 그 앞다리살 바로 옆에 하나로마트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두 접시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원 아치가 예, 그래가지고 되게 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요거는 뭐였더? 아 이거는 저기 막내가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여기는 학교가 이상 시험 기간에 그 저기를 주더라고요. 점심을 오전에 시험 보고 그 나오는 그러니까 그 하교하는 학생들한테 와퍼를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 안 먹는다고 주길래 그거랑 해서 먹었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거고 요거는 그 브라질산 닭 있잖아요. 그게 수입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냉동닭이.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볶아가지고 그거는 전부 다리살만 있어요. 다리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kg짜리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구에 6개 그러니까 12kg 그 정도 하는데 5만 얼마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딴 때 먹으면 이제 야채가 많은데 아예 고기가 거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양념 적절히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저기 교회 모임 할 때 그때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잘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하면서
그냥 호박이 애호박이 있고 요건 마디호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거 구분이 잘안 됐는데 여기 색깔이 요 부분이 이게 그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애호박은 좀 연두빛이 나고 그리고 마디호박은 색이 좀더 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약간 살이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할때 보통 애호박 가지고 했을 때는 확 물러져가지고 식감이 조금 그 그냥 부드러운 맛으로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마디호박으로 하니까 저는 오히려 식감이 이게 더 나았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볶음 해가지고 해서 먹었고 후식으로 예. 저는 이걸 먹을 때는 맨날 벗겨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냥들 드시잖아요. 근데 그냥 먹으면 딴 사람들이 못 먹어요. 제가 혼자 다 먹어서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딴 사람하고 먹는 속도가 이게 속도가 맞는 거예요. 다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벗겨서 먹어요? 그래서 이래야 속도가 맞아요. 제가 워낙이 그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는 게 속도가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입안에서 확 퍼지는 게.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냥 항상 그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깻잎 씻으라 그러면 열심히 해서 잘 씻고. 근데 깻잎도 비싸요, 세상에. 요새는. 요만큼이 5천 원이었나? 예. 비싸다. 아이고. 맞아. 예. 내장씩 묶어가지고 새묶음에 1,000원이라서 사왔는데 한묶음에 내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내장이 한 장에 100원이네. 저기 담가 놨다가 헹궈 가지고 냈는데 그래갖고 냈는데 이거는 떼고 내세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떼세요? 아니면 그냥 씻어서 내놓고 드시는 분이 떼게 하세요? 너무 까매 보이면, 씻을 때 떼세요? 아니요? 그냥 먹을 때 떼서 먹어. 예, 이게 저는 또, 다 씻은 다음에 가위로 그냥 잘라버려요, 한꺼번에. 아, 그냥, 가위로.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이 접어서 가위로 한 번에 싹.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간단하겠다. 예, 그래서 어쨌건, 해가지고, 내면서 잠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 하시는 게 각각이더라고요. 스타일들이. 예. 그렇고, 그, 콩나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콩나물을 여기저기 잘라 먹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얘가 그, 마다들이에요. 잘생겼네요. 얘가 일상이, 예. 그래서, 일상이, 아빠가 준상이, 효상이, 예.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군대 간 영상이, 막내가 지상이, 이렇게 되는데,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봐요. 그, 미보치과,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치아 요거 교정하는 거,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거기 끝나면 전화하면 삼각 지역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삼각 지역에가 그 퓨전 일식집 거기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먹기 전에 찍어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먹을 때 보니까, 돈가스를 가지고 김치 전골을 끓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슨 재활용하는 느낌? 약간, 거의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구들 되게 많이 해가지고 나온 거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하고, 초밥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뭔 느낌? 아, 그, 덴뿌라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 밥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소스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하는 그런 종류 나왔는데, 예, 그렇게 하고, 생맥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여긴 어디냐. 아, 오늘 점심. 오늘 그, 저기, 장성 백양사 갔다 왔거든요. 예, 거기 갔는데, 그, 백양사, 이제 그, 가을 되고 그러면,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그 백양사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벌써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고 있는 음식들이 솔직히 맛이 좀 그냥 그래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 맛이나 저기 대비. 근데 저는 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 백양사 역 있잖아요. 기차역. 거기 바로 앞에 가면 백양사 한우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냥 간단한 요거 그어 뭐지? 회비빔밥? 육회비빔밥인데, 예, 근데 거기 그냥 기본 나오면 기본 반찬이 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반찬 하나하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용미님하고 같이 이거 먹고. 예. 저녁은 돌아와서 참깨라면 먹었습니다, 방금. 예, 이상입니다. 육회 비빔밥은 얼마예요? 아, 10,000원이요. 싼 건가? 괜찮죠? 괜찮은, 예, 적절한 거죠. 괜찮아요. 예. 적절한 거네.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혹시 그 덕수궁 있잖아요. 덕수궁 시청역에 있는 덕수궁 근처에 혹시 맛집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아니질 않아요. 아니질 덕수궁, 않아요. 덕수궁, 덕수궁. 아니 제가 11월 말쯤 서울에서 있어서 제가 스케줄을 짜야 돼가지고 덕수궁 돌담길 가을 돌담길을 걸으려고요. 근데 거기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맛있는 데 있으시면 추천받으려고요. 오래전에 갔어가지고, 예. 근데 그 돌담길 그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가 원래 정동회관 거기 길인 거죠. 예. 근데 그쪽까지 다안 가고, 그러니까 돌담길은 끝나고 그쪽 그 회관 쪽에 조금 가까운 쪽으로 막 갈 때쯤 해가지고 오른편에 1층에가 음식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한정식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백반이라고 하기에는 음식이 잘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몇년 전이야? 코로나 전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있으면 진짜 맛있긴 해요. 최근에는 그안 가봤어요. 혹시 제 식당 이름 모르시죠? 예, 검색 나중에 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도 있으면 진짜 맛집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예. 때문에 지금도 있으면 맛집이 그쪽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일부러 거기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았어요. 아까 닭다리살 브라질 소녀? 네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닭다리살을 이렇게 좀 잘랐나 봐요. 아까 되게 닭다리 크기가 엄청 작은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아, 다리 통째로 저기 하는 거 아니고, 예. 잘라서. 보통 저는 잘라도 너무 작게 자르는데, 근데, 영민님은 그렇게 자르는 거안 좋아하고, 요만식 하게 하면 볶다 보면 약간 줄어들잖아, 이게. 예, 약간 줄어드니까 그러고,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먹을만 하다. 그리고 요 정도 크게 볶고, 볶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큰거 같으면 가위질 한두 번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 정도. 근데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통째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보통 오래 재워야 되니까 예 양념을 근데 이제 이렇게 자르면 오래 안 재워도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고기 식감이 참 좋겠네요. 쫄깃쫄깃하고 닭다리. 괜찮아요. 근데 닭을 제가 요리를 진짜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랬는데 옛날에는 약간 졸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조금 오래 하니까 닭고기는 오래 하면 질겨지더라고요. 딱딱해지고. 그래서 거의 강정 수준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딱 가늠 해가지고, 아, 속까지 잘 익었겠다 싶으면 딱 그냥 중지하니까 식감이 딱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씩 요즘,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를.
이 코너 덕분에요. 너무 작가리 하면은 이렇게 자른다는 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냥 통째로 파이프를 넣어서 뭐 에어프라이어에다 양념을 해서 굽는다든가 튀긴다든가 이런 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자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냥 닭봉은 닭봉, 닭다리는 닭다리. 그 자체로만 이렇게 고정관념이죠, 그것도. 근데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냥 할 엄두가 좀 안 났는데, 말씀대로 그 칼집 넣으면 양념도 어차피 썰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오래 안 재워도 될 텐데, 그 생각 못 했는데, 칼집 넣는 거를.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1인 하나씩. 근데 하나 하면 1이에요. 하나가. 진짜 아니, 커요. 이게 외국 거라서 그런가 더 큰가 봐요. 원래 그게 표준이래요. 그게 표준이고, 아. 우리나라 지금 그 닭이라고 나온 것들, 이건 다 병아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지? 하여간, 그게 사료 먹인 거 대비, 이 성장 곡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꺾이는 거, 꺾여가지고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는 요게 30일인가 그렇대요. 아. 알에서 깨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일인, 여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잡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그 성장, 사료 먹인 거 대비 성장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 닭은 이제 해외에서는 쓸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수입은 하지만 수출은 못하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 브라질산 그 닭은 그거는 딱 표준이래요, 그게. 아. 예, 모든 요리에, 닭 요리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 알고 주문한 게 아니고 닭고기 싼 거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 닭만 가지고. 예. 예전에는 모든 이제는 식재료를 고르거나 이럴 때 외국산이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외국산. 예. 외국산이라 그러면 이제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산이 가격이 좀 낮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이 싫은 거야 이제는. 네. 예. 느낌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그 생강. 생강 초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강 식초에 절인 거 있잖아요. 그걸 샀는데 보니까 중국산이더라고요. 예. 중국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많은 양인데 3,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산은 왠지 이렇게 사기가 싫은 거예요. 제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닫고, 요거 열고, 예, 됐습니다. 지난번에 브로콜리가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 브로콜리를 참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두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부 브로콜리 무침을 영상을 또 찍었어요. 근데 이제 요리법은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 찍으면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어서 조금만 먹고 딸을 다 갖다 줬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두부가 남았길래 남편은 또 이렇게 겉절이 김치랑 두부를 살짝 렌즈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두부 김치 이렇게 그냥 남편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코스트코 가면 돼지고기 덩어리를 사요. 앞다리살이나 뭐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3, 40분을 제가 이렇게 얇게 풀을 떠요. 그러면은 이제는 고기값이 좀 저렴. 25,000원인데 한 이만하거든요. 키로그램은 제가 보질 않아서. 그래서 딸도 주고 우리도 먹고 뭐 단팥빵도 가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다 소진을 해요. 한 25,000원 돼지고기를. 엄청난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장 불고기로 했어요. 돼지고기인데.
또 누가 오뎅, 네, 뭐, 누가 오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요. 그, 다시마를 저는 안 잘라요. 그냥 씹어 먹어요. 다시마랑 멸치 육수를 내서 오뎅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물이 많이 없게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편이랑 오뎅국에 또 멸치볶음, 바지조림, 겉절이, 무생채, 돼지불고기인데 이거는 고추장으로 또 반을 만들었어요. 고추장을 넣어서. 요거는 또 지난주에 대부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앞집 언니가 갈치조림, 감자 넣고 갈치조림, 또 도라지 무침, 또 고추, 꽈리고추, 멸치볶음, 가지볶음, 또 이 언니는 고구마 줄기를 김치를 담갔다고 저쪽에 고구마 줄기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기 싫어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추가 이제는 다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추를 다 이렇게 이제는 고추 나무를 다 뽑나 봐요. 그 전에 고추를 따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한 시간 이상을 고추를 땄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고추도 따고 해서 빨간 고추는 분류해서 또 김치 담을 때 좀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나눠줬어요. 네, 장아찌도 담고 또 저는 이 고추 씨가 엄청 안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거는 이제는 볶아 먹었고 큰 거는 그냥 채를 썰어서 그 요리할 때 그냥 넣어요. 이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 버리더라고요.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워낙 이게 많으니까 저는 그냥 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썰어가지고 요리할 때 그냥 넣으려고요. 맵지는 않더라고요. 네, 다음요. 요거는 이제는 딸이랑 남편이랑 갑자기 까르보나라 리조트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요즘 까르보나라 그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베이컨, 뭐 마늘, 양파, 또 우유, 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우유 같이 생긴 거 있잖아. 뭐죠? 생크림이요? 네, 생크림. 네. 그 코스트코에 가니까 유효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두팩 사다가 요즘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건강증진연구소에 제가 거꾸로 먹는 식사 방법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생로병사 영상을 봤는데 막 이랬던 분들이 식사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채식.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되게 이제는 적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야채들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해 먹었는데 저는 계속 과식을 하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먹어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그날 또 양상추를 썰어가지고 올리브오일이랑 뭐 발사믹 식초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견과류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불고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고기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대부도에서 감, 아직도 감이 많이 달렸는데 따질 않으셔요. 주인들이. 그래서 몇 개 따가셔서 또 먹었어요. 그거 판매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안 판매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따시더라고요. 더 당도를 올린다고 그냥 조금씩만 따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봉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또 이제 숙모가 이런 호박을 주셨어요. 호박죽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 이거는 꽃감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꽃감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다른 집에서는 이 감인데 꽃감을 만드시더라고요. 이제 깎아가지고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이제 겨울에 저는 그 숙모한테 꽃감을 사서 먹어요. 꽃감을 판매하셔요. 네. 그리고 막내 삼촌이
이 꽃감 만드는 감이거든요. 요 가지 하나를, 가지를 한 4개를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2개 주고, 저는 뭐든지 가져오면 딸을 줘요. 딸 하나 갖다 주고, 저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어요. 연시가 되면 먹어야 돼요. 이거는. 연시가 되면. 그리고 아직도 또 이게, 무화과죠? 무화과. 아직도 무화과가 있어요. 와, 네, 다음 주에 가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단단한 게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부드럽진 않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네 개, 예, 따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그냥 껍질 때 먹었습니다. 또 이거 호박이 그냥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요 두 개 따가주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요즘 연어 김밥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단촛물, 밥에다가 단촛물을 넣고 식힌 다음에 그냥 이제 생야채와 연어,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저 생강을 넣는데 남편이 싫어해서 안 넣고 여기다가 이제는 고추냉이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싸면은 저는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또 생강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생강을 위에다 얹어가지고 먹으면 간이 아주 적절해요. 네. 또 어제 대포를 갔어요. 저기 양파를 작년에도 9,000원어치를 한 판을 심었는데 엄청난 수확량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가지고 엄마가 양파는 꼭 심자 그래요. 이제는 순원에도 땅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못하셔요. 근데 마늘은 이게 깊이 있더라고요. 마늘을 캐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양파는 밤 이상이 이 땅 위로 솟아가지고 수확하기가 쉬우니까 엄마가 꼭 양파를 심으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못 가셔가지고 제가 어제 갑자기 또 2시간을 운전해서 대부도 가가지고, 근데 남동생이 짜장면을 만들어줬어요. 춘장을 이렇게 기름에 볶다가. 남동생이 이제는 공무원인데 미국에 한 2년 동안 연수를 다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동생이 요리에 입문을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는 음식을 외식을 하면 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걔 와이프가 50견? 50견이 걸려가지고 요리를 못해서 그때부터 남동생이 요리를 해서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하는 시간은 좀 긴데 제법 맛있더라고요. 춘장을 볶아가지고 뭐 새우, 오징어, 각종 야채 이런 거 해서 이것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10월 달에 항상 그 새신자를 전도하고 모시고 와요. 그랬을 때 전도 대상자, 전도자 모두 식사 대접을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오늘 식사 대접한 음식들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과일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겉절이 김치. 다음 요거는 이제 두부를 튀겨 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잡채요. 네, 잡채도 먹었고요. 요거는 이제는 뭐죠 이름이? 연근. 네, 연근을 이렇게 노랗게 이제는 물들여 가지고 치자인가요? 치자?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맛있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네. 브로콜리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무쳤어요. 브로콜리를. 또 이거는 파인애플이랑 유자청, 마늘, 소금 해서 이렇게 샐러드, 야채 샐러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 있나요? 이거 그 두부랑 이렇게 묻힌 거. 네네네. 뭘 소금 간으로 하신가요? 네, 소금 간으로 했어요.
소금을 조금만 넣었어요. 소금이랑 마늘이랑 뭐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고소한 맛을 넣었어요. 부분은 이제 물을 짜고 아주 쉽죠, 뭐. 유 대표님은 질문 없으세요? 질문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연근. 네. 예, 그거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죠. 거기 아주 요리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 그래서 치작물 드리는 거는 먹어보긴 했는데, 전 그 치작물은 어떻게 드리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약간 그 꽈리 비슷한 거 요렇게 생긴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예예.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상화 선생님 잘 아셔요? 그럼 설명 좀 해주시지. 아, 그거를 그 저기 이렇게 꽈리처럼 생긴 그거를 따가지고 물에다 담그면은 이제 물이 우러나거든요. 거기다 아마 담갔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루가 있으면 가루를 뭐 살짝 뿌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물이 드니까 가루 나오는 거, 액체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치자 액체로 나오는 것도 있고 가루도 있고 이래서 그 중에 뭘로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요즘은 뭐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새콤하게 하셨나 봐요? 치자. 네, 그냥 샐러드 맛.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유자청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자청. 유자청에다가 치자를 좀 넣어요. 네. 노란색. 저도 식당 봉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라도 또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음식을 보니까 이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한 네 끼를 먹은 것 같아요, 이 대표님.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네. 아이고, 어떻게 안타까워요. 제가 17일 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17일 날. 11월 17일? 네. 아, 네. 그럼 달력에다 잘 표시해놔요. 네. 제가 개인 카톡으로 할게요. 네. 그동안 방학.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30 동안 먹은 거 같이 소개해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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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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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